흰색 배경이 되게 예쁠 것 같아. 이렇게? 오, 나쁘지 않아. 근데 그럼 이러면 한 10분 동안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? 넌 할 수 있어. 유화, 그리고 제 앞으로의 방향성. 뭔가 진짜 찐 솔직한 영국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, 제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귀국을 합니다. 좀 빠르게 귀국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,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네, 그런 영상이 될 것 같네요.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까요? 제가 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 너무 기분이 싱숭생숭한 거예요. 어쨌든 이걸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 느낌? 다시 이 기숙사에 오지도 못하고 영국에 졸업식 오고 싶은데 그 재정 상태에 따라서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. 한국에서 제가 어떻게 지내면서 뭐 어떤 일을 하게 될지, 어떻게 돈을 벌지, 그 절차가 있고 난 후 영국에 갔다 와도 되겠다라는 게 좀 판단이 날 것 같아서 영국에 다시 졸업식이 올 수 있을지도 아직 애매한 상황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 떠나려니 또 뭐랄까요? 아쉽진 않아요. 솔직히 아쉬운 거는 그렇게 크게는 없는데, 그래도 뭔가 어떤 시간을 여기서 보내고 갔다는 게 조금 뭐 좀 뭔가 싱숭생숭하다? 조금 뭐 약간 마음이 약간 피리파리하다? 약간 그런 느낌? 우선 가장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은 진짜 솔직한 얘기는 여러분 자신에게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. 저는 유학을 진짜 오래전부터 꿈꿔왔거든요. 오래전이라 하면은 5년은 된 것 같아요. 저는 해외라는 곳을 너무나 동경하는 사람이었고, 어렸을 때부터 해외 진행 경험이 있어서 내가 문화적으로도 잘 맞는다, 나는 해외랑 잘 맞는 사람이다 라는 관념이 되게 강했고, 그래서 계속해서 해외로 어떻게든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좀 변하긴 하는데, 제가 그 작은 그런 주변의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나는 해외를 가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만 외치고 여태까지 달려와서 이렇게 영국 유학도 하게 된 것 같아요. 유학을 후회하냐?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. 제가 배운 것도 너무 많고, 배운 게 진짜 많아요. 근데 그 배우는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어, 나한텐. 그래서 어제 저녁에 누워서 생각하는데,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싱숭생숭하지? 시원섭섭하다?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. 딱 그건 것 같아요. 뭔가 내가 해외에 대해서 너무 로망을 꿈꿨구나. 시간의 따름에 따라 상황이 좀 변화하잖아요. 그 변화하는 것도 고려를 어쩌면 했어야 하는데, 내가 너무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나는 해외를 갈 거야 하고 온 것이 아닌가,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. 제가 지금 영국에서 지내면서 뭔가 그렇게 재미가 있진 않다라고 생각했던 게, 국가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. 저는 뭔가 진짜 몰두할 일이 있으면 한없이 하거든요. 진짜 그래서 저는 더더욱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. 오, 지금 조명 미쳤어. 나만의 무언가를 하면 진짜 잘하겠다 싶은 게, 저는 그 꽂히면 진짜 끝까지 해요. 물고 늘어져요. 제가 진짜 재밌는 예시로, 초등학교 6학년이었나? 제가 처음으로 S보드를 접했거든요. 이렇게 발 요렇게 하면서 타는 거. 근데 그 추운 겨울에 S보드를 연습하겠다고 밖에서 몇 시간씩 그걸 탔어요. 그걸 보면서 우리 엄마도 쟤 진짜 진짜 별종이다 저거, 어쩌노 저거, 저거 너무 고집이 저기하다,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셨는 게 기억나요. 아닌가? 난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. 근데 저도 진짜 그런데 진짜 도끼가 좀 있구나 싶거든요. 이제 유학을 하면서 아, 내가 한국에서 사는 게 낫겠다. 저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어요. 저는 말이 너무 이렇게 야발라게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. 이거는 그런 브이로그가 될 거예요. 아, 예. 저는요, 한국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한국에만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.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랑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서 난 거기서 살 거야,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애초부터 그 문화에 대한 포용이 꽤나 넓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제가 영국 유학을 와서 여기 살만한 곳인가? 를 생각했던 그 시기도 있었고, 여러 가지의 요소와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한국에 사는 게 적합하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내린 이후부터는 영국 생활이 그렇게 재밌지 않은 거 있죠.
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서 뭔가 성장하고 해낼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러면 제가 진짜 한없이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어떻게든 이겨내려는 마음가짐이거든요. 예를 들어 영국 음식이 진짜 여기까지만 말할게요. 근데 내가 만약 진짜 영국에 살 생각이었으면 내가 그걸 이겨내지 않았을까? 내가 어떻게든 막 혼자 실비김치 만들어 막 이렇게 했지 않을까?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.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? 내가 더 도전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? 그거를 계속 생각해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나에게 맞는 곳이 아닌가? 라는 생각이 이제 점점 들기 시작하는 거죠. 아, 내가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닌데 계속 있는 느낌? 나는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의욕이 없는, 동기부여가 없는, 막 처지고 힘드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 있죠.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랬다는 얘기가 4학년 때 이제 대학교에 대한 약간 그게 너무 없어진 거야. 막 대학교? 오케이. 뭐 잘 졸업만 하고 졸업장만 받고 이제 나오자. 더 이상 대학교에서 뽑아 먹을 게 없어. 저는 진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. 저는 장학금도 매번 받고요. 진짜 교환학생 가고 그냥 그 공모전 나가고 뭐 그게 다 뽑아먹는 게 다 뽑아먹었어 내 생각에는.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 나 4년 동안 이렇게 했네? 오케이 여기까지 끝. 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제 대학교에 대한 관심이 딱 끊기고 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딱 내 생각에 그 과정이야. 미뤄서 굳이 그렇게 갈 이유가 있을까?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 교수님이랑 잘 타협을 통해서 아 제가 한국에 가서 온라인으로 이 프로젝트를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정말 이렇게 막 의지부탄한 눈빛으로 말해드렸더니 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라고 너무 감사하게도 허락을 해주셔서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은 잘 마무리할 그게 저는 그게 있거든요. 하지만 여기 굳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느낌이 든달까요? 제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 네 가지가 된다고 하면 여기선 동기부여가 없어서 한 가지 더 해낼까 말까요? 그러니까 나는 너무 힘든 거야. 이 루틴이. 나는 진짜 워크홀릭으로 사는 게 약간 내 원래 마인드인데. 그래서 아 이제 진짜 빨리 가는 게 맞겠다. 진짜 이게 맞겠다 싶어서 부모님께도 양해를 구하고 어쨌든 지원을 해주셨으니까 부모님의 허락을 먼저 받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. 그리고 제 자신과도 내면의 제 자신과도 열심히 얘기를 해봤을 때 이게 맞겠다 싶어서 저는 빠르게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좀 속 시원하긴 하네요.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솔직하게까지 말을 못했거든요. 미안해. 거짓말을 친 건 아닌데 거짓말을 친 건 아닌데 이렇게 깊게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서 어쩌면 여러분이 나의 베프? 뭐 친한 친구? 그런 거다? 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약간 나 진짜 가나? 아 근데 나 실감이 안 나. 저 실감이 안 나요. 지금 가방이 눈앞에 다 있고 이불이 다 없어져 있고 한데 왜 실감이 안 나지?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? 도전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꿈나무인데요. 여전히 제가 만 나이로 23이고 한국 나이 이게 난 이거 나이 난 진짜 난 너무 헷갈린다?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살인 거야? 한국 나이로 24살이네 그러면 24살이 꿈나무여도 되나?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? 내가 꿈나무라면 꿈나무인 거지. 그리고 저 내일 쉐입을 바꿨어요. 원래 라운지였는데 이렇게 스퀘어로 바뀌었는데 이러니까 좀 덜 부러지고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이러고 반대쪽 손 한 개 부러졌다, 손톱?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지금 스퀘어로 계속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제가 네일 받는 걸 진짜 좋아했는데 네일을 이제 그냥 혼자 해볼까?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이런 자기관리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고 나 자신한테 시간을 쏟는다는 느낌 드는 게 좀 좋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요즘 유튜브 보면서 막 예쁜 그 일상 브이로그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폴리시를 한 개씩 소개해 주시더라고요. 네일 폴리시 예쁜 거. 그래서 그냥 막 캡처해두고 지금 아 올리온 가서 사야겠다 이 생각 중입니다. 저는 진짜 한국 가면 진짜 마루도 너무 보고 싶고요. 우리 가족도 너무 보고 싶고 남자친구도 너무 보고 싶고 친구들도 너무 보고 싶고 할머니도 너무 보고 싶어요. 조용함이 너무 그리워요. 기숙사 꿀팁 알려드릴까요 여러분? 기숙사는요 집 앞에 도로가 있으면 안 돼요. 시끄러 대져요 진짜. 진짜 그래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붕 있고 바람 안 맞고 비 안 맞는 곳에 잘 수 있어서 감사하다
또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싶은데요. 근데 또 생각하면 너무 시끄러운데? 근데 또 생각하면 감사하네. 근데 또 생각하면 주거 공간을 고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, 여러분. 조금 더 신중하게 고르시길 바랍니다. 저도 이제 앞으로 주거 공간을 고를 때 조금 신중해지려고요. 아,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어제 봤던 넷플릭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끝내고 싶어요. 왜냐면 그 넷플릭스를 너무 재밌게 봤거든? 사실 마지막쯤에 보다가 좀 졸긴 했는데요. 그래 다시 일어나서 다 보고 잤어요, 저. 타이틀이 뭐였더라? It was sex? 사기? 스캔들? 이거였나? 모르겠어. 근데 이게 뭐랄까? 너무 막 야한 거 아니야?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, 저는 다큐멘터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다큐멘터리 입장에서의 이 세 가지 단어를 보면 되게 뭐랄까? 흥미로워요.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.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이냐면,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 웹사이트 이름이 있는데, 이 미친 사람, 내 생각엔 미친 사람이에요, 걔는. 이 미친 또라이가 웹사이트 하나를 개발합니다. 그 웹사이트가요, 기혼자를 위한 세컨드를 만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든 거야. 나는 결혼은 계속 유지를 하고 싶어. 근데 결혼 생활도 행복하고 여기서 망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지만, 아주 비밀스럽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야. 다른 사람과 mostly it's gonna be 육체적, right? 나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이 표정으로 봤어. 저 또라이 무슨 얘기를 하네. 와, 근데 사람이 진짜 사이비에 빠지거나 어떠한 강한 신념 하나가 있으면 저렇게까지 미친 생각을 할 수 있구나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됐던 건데, 이 창립자가 하는 얘기는 오히려 이건 건강한 결혼 생활을 만드는 일입니다, 이러면서 우리는 100% 이걸 비밀을 보장해드리고, 이러면서 막 헛소리를 막 짓거려요. 비밀 보장도 애초에 아니었어. 그러니까 사이버 그 당시에 애초에 사이버에 대한 그 지식 수준도 많이 높지 않았을 뿐더러, 이게 진짜 완전 인기를 끌었을 때 얘가 해킹을 당한 거야. 그게 2015년이었대요. 근데 나 한국에서 그 뉴스를 본 적 있는 거 같거든? 진짜 진짜 이혼 가정 많이 생기겠다, 막 이런 얘기를 들은 난 기억이 난단 말이야. 근데 그게 15년쯤이었다. 그래서 그게 그건가?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봤는데, 제가 보고 느낀, 내가 이거 왜 얘기하고 싶었지? 거기 나온 커플 중에 한 커플은 서로 동의를 한 거야. 너도, 나랑 너는 결혼을 했지만 너도 딴 사람을 만나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도 되고 나도 그렇게 할 거야. 그래서 둘이 서로 그런 결혼 관계도 있는 게 나는 일단 놀랬고요. 아직도 놀래. 놀라워. 너무 충격적이라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까먹었어요. 이거 다시 이렇게 되뇌이고 얘기를 하니까 더 충격적이네. 제가 왜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생각이 났어요. 거기서 가장 주요 인물로 나온 두 사람이 있었는데, 이 사람들이, 이 둘이가 되게 유명한 부부 브이로그야. 이 남자가 가입을 했었다? 근데 그 해킹당해서 이름이 다 까발려지고 나서 아내한테 약간 사과하는 그 과정의 장면이었나? 근데 처음에 아내한테 얘가 거짓말을 했어. 나 진짜 가입만 했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, 이렇게 했는데 얘가 그게 너무 양심이 찔리는 거야. 그래서 아내한테 모든 걸 다 밝히기로 생각합니다. 자기가 불법 안마소를 갔었고, 스트릿클럽 갔었고, 하여튼 계속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왔다. 심지어는 그 아내의 베프 막 친구들한테까지 치근덕거리고, 그래서 베프가 멀어졌는데 아내는 이유를 모르고 막 이런 일이었거든? 근데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이 남편을 용서했어요. 제가 살면서 사람한테 세컨드 찬스를 준 적이 없거든요? 근데 나라면 과연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아직도 너무 놀랍고 믿기지가 않는 얘기네요. 상상하기도 싫긴 한데, 와, 근데 생각해보세요.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? 근데 진짜 찐 사랑하는 사람이야. 근데 나는 뭔가 실망감이 너무 클 것 같아, 일단. 실망감이 너무 크고, 어떻게 용서를 했지? 그 사람은? 너무 충격적이라 말을 못하겠어요, 이제. 저 여기까지 찍을게요. (목소리) 내가 이 일에서 CBS 한 걸 많이 못 봐. 너무 공감을 잘해서
막그 사람 거의 그 사람이 된 입장에서 생각해 막 안돼 안돼 여기까지. 저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커피를 한 개 사올 거예요. 한국은 오트라떼가 꽤 있긴 한데 여기 오트라떼 좀 맛이 없다? 왜냐면 내 생각에 그게 오트밀크의 문제야. 오트밀크가 한국은 너무 한정적이라 되게 쌉싸름한 오트밀크만 쓰는 것 같아요 한국은. 하지만 저는 약간 그 오트의 달달한 맛까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오트라떼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트라떼를 즐기고 이불도 정리하고 예, 방도 한번 싹 저기 하고 저는 한국을 가겠습니다. 여러분 뭐 잘하면요 우리 한국에서 마주칠 수 있잖아요. 만약 제가 한국을 기다리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. 한국에서도 또 재미있고 재미있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어떤 이야기로 새롭게 풀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시작 아닐까요 여러분? 아 그리고요 제가 영국 떠나기 전에 만명을 찍고 가고 싶었는데요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어요. 전 슬프지 않아요. 전 괜찮고요.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봐요. 모두 그동안 건강하기로 해요. 이거 이제 유행 지났나? 여러분 안녕.